겨울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남가주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90도대를 기록한 한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갑자기 닥친 더위를 피하려는 한인타운의 분위기를 에스더리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2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남가주 곳곳은 최고 기온이 90도를 넘었고 다운타운 LA와 LA 국제공항은 사상 최고 높은 2월 기온으로 87도를 기록했습니다. 때아닌 무더위로 LA 통합교육구에는 각 학교로부터 에어컨 서비스 관련 요청 전화가 100건이 넘었고 애완동물 서비스국은 각 애완동물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각 애완동물 주인들에게 공지했습니다. 갑작스런 폭염이 몰려오자 주민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장소를 찾거나 시원한 음료와 음식으로 더위를 식혔습니다. 지금 2월달이 사실은 아직 저희 메뉴에도 윈터 스페셜도 적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날씨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갑작스럽게 더워지는 날씨에 더 이제 아이스 드링크를 찾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도 벌써 보통 뜨거운 커피 드시는 분들도 이제 아이스 커피나 아니면 차가운 것들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시원한 데 가면 좋죠.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더우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추우면은 핫 아메리카노 먹고. 무더위가 이틀째 계속되다 보니 점심 식사의 인기 메뉴는 단연 시원한 냉면이었습니다. 엘니뇨가 온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가게 뭐 뜨거운 음식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더워져서 네, 감사하고 또 갑자기 더워지니까 또 준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That's a huge factor. I think that's why we came to have 냉면 for lunch. We came because it's 90 degrees outside. 남가주의 더운 날씨는 이번 주 내내 계속돼 내일부터 기온이 1도에서 2도 정도씩 내려가지만 80도 이상이며 특히 일요일에는 최고 기온이 89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에스더리입니다.